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페달은 엑세스 디스토션 코러스 딜레이라는 네.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애니의 엑세스 디스토션 코러스 딜레이는 연주자를 1985년으로 회귀시키는 페달입니다. 하이게인 디스토션과 굴곡진 코러스, 슬랩백 딜레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시그널 시리즈와 패러렐 토글 스위치에 의해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로 네.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시리즈 모드에서는 시그널이 디스토션 이펙팅이 모듈레이션 이펙팅을 거치며 패러렐 모드에서는 디스토션 톤과 클링 톤이 모듈레이션 톤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아웃풋으로 출력된다라고 하네요. 이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하는 잭을 제공합니다. 디스트 볼륨, 디스토션 이펙트의 전체 레벨을 제어합니다. 디스트 톤, 디스토션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디스트, 디스토션 이펙트의 게인 양을 제어합니다. 레이트 타임, 모듈레이션의 속도 또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뎁스 피드백, 모듈레이션의 깊이 또는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모드 볼륨, 모듈레이션 섹션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시리즈 패러렐 토글, 디스토션의 변조를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합니다. 익스프레션 셀렉터, 익스프레션 입력에 연결된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타임 및 뎁스 피드백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러스 딜레이 스위치, 모듈레이션 섹션 사운드에 코러스 딜레이 효과를 켜거나 끌 수 있다라고 하네요. 코러스 선택 시에는 파란색, 딜레이 선택 시에는 빨간색이 점등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디스토션이 주가 되는 페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러스나 슬랩백 딜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딜레이 같은 경우는 테일이 굉장히 길거나 피드백이 긴 아니면 딜레이 타임을 길게 설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가 아니고요. 슬랩백 딜레이 느낌을 강하게 주는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네. 자, 모두 12시입니다. 드라이브 사운드 일단 좋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했던 부분인데 이 기대를 안 했거든요. 드라이브 사운드 자체에 기대를 안 하고 저는 이 되려 코러스나 딜레이 쪽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브 사운드가 굉장히 네. 멋진 사운드, 육중하고도 단단하면서 힘 있는 사운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토글 스위치 자체가 패러렐 쪽으로 가 있고요. 시리즈 쪽으로 전환을 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제가 1985년생입니다. 네. 85년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난 연도에 사운드가 이랬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확실히 좀 소리가 지금 들어보시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룸 안에서 저기 룸 안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보면서 저희도 지금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뭔가 네.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준 듯한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이 올드 블루드라는 회사가 네. 저희가 아까 예술작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작품 중에 우리가 전체를 보고 누구나 공감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작품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건 무엇인가 이건 뭔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리뷰는 이게 뭔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탐구하는 시간이 됐을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도 함께 저희랑 탐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쪽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코러스와 딜레이를 오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딜레이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슬랩백 딜레이 정도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코러스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80년대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디스트 볼륨은 높이고 모듈레이션 볼륨 좀 낮춘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의도가 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연주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네. 연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조금 다소 이제 위험한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스토션 페달에 위상계와 공간계를 한꺼번에 담아서 이 제품을 냈을 때 물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직렬 병렬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펙터 체인 어디다가 페달보드 어느 위치에 올려놔야 될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페달인 거는 사실이고 네. 하지만은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요 시리즈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사운드 자체가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80년대의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위상계와 드라이브 사운드가 적절하게 버무러지면서 진짜 그 당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저희가 요 상태에서 레이트와 뎁스를 많이 준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딜레이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약반 사운드 네. 연출이 되고 있고 네. 이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OB&E 이펙터들과는 조금 또 다른 맞아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모든 OB&E의 이펙터들 공간계 위상계 같은 경우는 어떤 세팅에서든 연주자를 만족시킬 만한
완성도 높은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면 이 친구 엑세스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대충 톤을 잡아봤는데 지금 앞서서 들어본 과하게 레이트와 뎁스를 준 위상기와 섞인 디스토션 사운드라든지 이렇게 슬랩백 딜레이가 과하게 걸린 사운드라든지 실제로 이제 효과적인 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메인 톤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좀 정상적인 세팅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12시로 갔을 때 딜레이 사운드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 외국의 많은 밴드들 같은 경우는 합주실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게러지, 그러니까 이제 창고가 창고나 차고를 이제 개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합주를 하잖아요. 그때 연출이 될 만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톤을 좀 조절을 해볼 거고요. 게인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특징인 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좀 더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거든요. 이 드라이브 자체적인 소리가 좋아요. 네. 드라이브 사운드만 독립적으로 했을 때 마샬 소리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혼돈의 카오스. 네. 뭐랄까 이게 좀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데 하다가 또 이제 훅 한번 가게 만들고 네. 정말 이거는 사람 훅 가게 만드는데 하다가 또 사람 좀 아리까리하게 네. 만들고 이런 독특한 페달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진짜로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페달이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씨 먼저 엑세스 디스토션 코러스 딜레이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저는 던전 드래곤의 엘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던전 드래곤이라는 옛날 그 캡콤의 캡콤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캡콤에서 나왔던 최초의 약간 RPG 개념의 네, 액션 이제 액션이에요. 아케이드 네, 액션이에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엘프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네. 뭐 전사는 당연히 전사가 이제 기사는 힘이 좋죠. 네. 마법사는 마법이 뭐 우장창 많습니다. 이제 뭐 성직자는 이제 뭐 힐러 역할을 네. 해주고 뭐 근데 그 외에 뭐 그 외에도 약간 좀 기타 등등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뭐 도둑도 있고 뭐 드워프도 있고. 근데 엘프가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그 보면은 기본 액션 자체는 기사처럼 방패와 네. 칼을 들고 있는데 힘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데 근데 마법을 줬어요. 네. 마법사가 쓸 수 있는 마법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재밌는데 그러면은 그 엘프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엘프로 잘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숙제. 그러니까 그 던전 앤 드래곤의 100원을 원코인으로 클리어할 때 엘프로 클리어하는 게 굉장히 좀 높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네네. 높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물론 제일 어려운 거는 도둑인데 네. 뭐 하여튼 뭐 이걸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외관도 되게 이쁘고 사실 지금 이번 시간 동안 그 리뷰한 페달 중에서 디자인은 제일 이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톤은 굉장히 좋은데 이 섞여있는 소리로 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네네.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NE가 전하는 보너스 트랙이라고 한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만약에 이 이펙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드라이브로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는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거나 어떤 곡을 시작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 위상계와 딜레이가 걸린 사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다소 생소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전하고 싶을 때 인트로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보너스 트랙 같은 사운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코러스도 들어있고 딜레이도 들어있고 디스토션도 들어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8.0 네, 네. 동일한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드라이브 사운드는 압도적이고요. 이 네. OBNE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공간계 제일 잘 만들고 네. 위상계 잘 만듭니다. 드라이브 사운드만 독립적으로 두고 봤을 때도 잘 만드는 네. 브랜드예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할 만한 사운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달려있는 추가 옵션들 같은 경우는 연구가 필요한 이펙터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OBNE의 이펙터들을 총 6개를 다뤄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OBNE의 이펙터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리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